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거시적인 요인 일정을 앞둔 채 혼조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코스피는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시총상의 대형주들 쉬어감과 함께 반도체 업종 부진함으로 약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고요. 코스닥은 이 안에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이죠. 면세나 카지노, 특히 화장품 관련 업종들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던 하루였습니다. 업종과 테마의 움직임에 여전히 빠른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투자 대응책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을 주는 종목은 언제나 눌림목에서 온다. 매수 타점은 쉽게 수익을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법. 오늘도 주식 천하정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식 천하정 쌤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네. 쌤 혼자 계신데 네, 네. 그래도 열심히 파이팅하게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미찾아 산말리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의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날씨를 보면은 폭염으로 굉장히 날씨가 더우면서 많이 힘들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태풍이 오면서 뭐 비 피해를 많이 했던 지역도 있고요. 또 비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약간 이 날씨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좋은 때가 있었고요. 좋지 않은 때가 있었고 또 시장이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금리가 인상기였을 때는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왔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출렁이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렇듯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나라 그 지금의 날씨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시장의 나무를 보지 말고요. 시장의 큰 숲을 보면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저는 시장에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시장이다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어제는 좋았고 또 오늘은 상승 업종들이 확 바뀌면서 하루새 달라진 시장이었는데요. 나무가 아닌 시장의 숲을 보자라고 인사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네, 전에 쌤 네. 외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해볼까요? 네, 네. 네. 자, 눌림목은 내 친구! 좋습니다. 네, 다소 좀 약간 어색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네,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확산한 시장에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쵸, 오늘 시장 예. 어떻게 봤어요, 쌤?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네. 그래도 나름 저는 시장이 나름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보면은 자, 시가는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을 출발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큰 추세는 사실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근데 만일에 오늘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전략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는 전달에 3.0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글로벌 IB 업체 같은 경우는 뭐 3.3이나 3.2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에 만일에 발표가 된다면은 시장은 저는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잠깐의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꺾이는 둔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살짝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8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왜 소비자 물가가 중요하냐면은 8월 달에는 FOMC가 부재하기 때문에 8월 말에 있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CP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발표될 CPI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좀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추세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수가 흔들려가지고 살짝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고 충분히 우상향으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은, 네. 자, 결국 시장은, 그건 것 같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움직여야지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한다. 맞아요. 자, 그와 반대로 약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약간 그 중간에 껴있고요. 그 반대급부는 뭐냐면은, 혹시 지금 여의도에서 약간 좀 통용되는 건데 네. 수현 앵커님 약간 네. 피에로라는 단어 아세요? 피에로요? 그러니까 약간 태조 이방원처럼 네. 뭔가 이게 줄임말인데 네. 피에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처음부터 힌트 좀 주세요. 뭐의 약자죠? 피는 피부 미용. 피부 미용. 네, 그다음에 N은 AI. AI 네. 로봇. 로는, 로봇. 그렇죠. 네, 네. 로봇. 그러니까 이 반대극부에서는 이제 피부 미용과 그다음에 AI, 네. 그다음에 로봇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하면은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네.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에서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테마나 이런 업종을 대응하시는데 좀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대비 또 오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도 나름 선방한 우리 시장이었다 주셨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보다 올해 예상치가 3.2에서 3.3%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 시각으로 저녁 9시경에 발표 예정인 이 CPI 발표를 주목해 보면서 시장의 큰 추세는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있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눌림목 매매법 배워보고 있는데요. 네. 쌤, 오늘은 어떤 강의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눌림목 타점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네. 강의를 드릴 거고 사실 어제 약간 방송 말미에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에 대해서 맞아요, 조금 더 제가 약간 좀 컨설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이어가면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눌림목 타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림목의 좀 반대급부인 약간 물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케이스거든요. 나쁜 친구, 그렇죠. 나쁜 친구.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눌림목 타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왜냐하면 좀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명도 기억나요. 네. 필명이 네. 현금 확보 눌림목이라는 필명이에요. 현금 확보 네. 눌림목. 필명은 굉장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현금 확보를 하면서 눌림목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약간 지은 것 같은데 네. 매매하신 종목을 보면은 약간 현금 몰빵 물림목이신 것 같아요. 완전 반대네요.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한번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분이 매매하신 종목이 사실 카프로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카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상한가를 연속으로 세 번을 갔어요. 그렇죠. 상한가가 연속으로 세 번을 가면서 이분이 기다리다 못해서 그 다음 날 네 번째 날 시가에서 매수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매수,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다리다.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갈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심장으로 다음 날까지 봤는데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고민이 되시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 더 고민을 하십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 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다.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은 계속 갈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시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상한가에 매수하셨으면은 만일에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손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절을 안 하셨으면은 지금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손실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30%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한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더 만일에 하락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셨다면은 저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 첫 시간대도 네. 해주셨잖아요. 네.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이게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을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따라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딱 보시면은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야 되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 색깔 점으로 된 게 이제 신호동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자 신호동 추세선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이 돼 있는데 빨간 색깔은 추세가 아직까지 조금 하락 추세다.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시점은 색깔이 초록 색깔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색깔이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 색깔을 유지하고 있고 이 각도를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 하락하는 부분들을 완만하게 할 수 있고 초록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타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현금 확보 눌림목님이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어야 되냐면은 자, 우선은 신호동 추세선이 완만해지면서 색깔이 초록 색깔로 바뀌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왔을 때 주가가 여기와 여기 좁혀졌을 때 예, 요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어야지만 정확한 기준과 원칙하에서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따라잡았을 때는 분명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좀 손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면서 정확한 이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눌림목 타점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 종목 말고도 그날 두 종목을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네. 다른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게 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잡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제 장중에 이게 네. 20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아요. 28% 넘게. 근데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다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자, 보시면은 막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막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딱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신호동 추세선이 아직까지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고 아직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이 20일선과 60일선에 대한 눌림목 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냥 말 그대로 원칙 없이 그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좋기 때문에 아, 이 바이오도 가겠다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그날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이라도 지금 현금 확보 눌림목님은 뭔가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현금 확보 눌림목님 외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그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네.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따라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고 조금 더 이제 눌림목 타점에 있는 종목을 한번 기준과 원칙 하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 타점인 눌림목의 반대이죠. 나쁜 친구 물림목에 대해서 시청자분의 사연과 이 보충으로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저희 물림목에 대해서는 쌤께서 시즌3 첫 방송 때 다뤄주실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쌤, 이렇게 원칙과 네. 기준을 이용해서 매수를 네. 하려면, 대응을 네. 하려면 저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에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신호등 추세선이나 네. 그다음에 뭐 붉은 기둥 그쵸. 검색기 그다음에 또 이제 21선, 61선 눌림목 타점에 대해서 검색기도 드리고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호등 추세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일에 주가가 뭐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을 때 관점을 가지셔야지 그쵸. 그 밑에 있을 때 종목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신호등 추세선 위에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초록색 구간일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붉은 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뭔가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흐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타점이 왔을 때 종목을 매수하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높고요. 확률적으로 높고 한번 보도록 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은 제가 종목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EM택이라는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EM택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자, 어쨌든 차트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점이면 언제든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는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이 신호등 추세선을 기점으로 색깔이 바뀌는 구간은 작년 6월 달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색깔이 이렇게 초록 색깔이었다가 빨간 색깔로 바뀌면서 주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매매의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쵸.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게 빨간 색깔일 때, 그 다음에 초록 색깔로 변할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떨 때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네, 초록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네. 자, 색깔이 바뀌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아, 이제 추세가 돌리고, 조만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요런 구간에서 자, 요런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신호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다고 해서 주가를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과 양봉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타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관심을 네. 갖고 기다려야 네.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검은 색깔이 21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 색깔이 60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계속 관망이죠. 자 요런 구간. 오. 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네, 21선이랑. 네. 근데 네. 이 구간은 사실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첫날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을 한번 흐름을 보면은 장중에 살짝 이탈했지만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가지셔도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21선 눌림목 타점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요. 상승으로. 그렇죠. 상승 네. 흐름이 나오고 만일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21선에 도착을 했지만 네, 이탈했어요. 예, 완전 음봉으로 해서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구간을 봐야 되겠죠? 저희는 61선을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쵸? 이 파란 색깔이 61선이에요. 네. 이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조금씩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계속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중간하게 기준과 원칙이 없잖아요. 약간 이 구간은 어중간한 구간이에요. 우리 기준은 주가가 21선에 근접을 하거나 네. 61선에 근접을 하거나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은 이렇게 떠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아,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매수 관점이 나오니까. 설령 여기서 만일에 치고 가더라도 네. 그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이동을 했을 때 이날 닿죠. 네. 예, 이날 처음으로 닿았어요. 네, 60일 선과. 예, 한번 닿고 네.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루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쵸. 자, 한번 좀 이동을 하면은 자, 요 날도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까지 지지를 보였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는 네. 자, 요게 사실 포인트예요. 자, 요 구간에서 21선을 지지했죠. 네. 근데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아,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이어서. 네. 맞습니다. 아, 예, 정확합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매수를 약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러면 60일선을 지지하는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구간 한번 볼게요. 쌤, 그러면 정말 네. 하나라도 벗어나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네. 쌤께서는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시는 그쵸. 거죠. 물론 이게 네.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네. 그 약간 그 매매 확실하게. 네,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시청자 초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쵸. 뭔가 이런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맞아요. 먼저 하시고 이게 조금 더 적응이 되시면은 이제 차트를 보는 눈도 생기고 네. 약간 그런 묘미들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응용보다는 정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색깔이 초록 색깔로 변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은 매수해도 된다. 그렇죠. 네, 매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자, 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색깔이 바뀌었던 구간은 네. 요 구간이고요. 네. 61선에 포착된 종목은 바로 요 4일 동안 계속 포착이 됩니다. 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면은 네. 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흐름이 보이시죠? 그렇죠. 상승으로 네. 쭉 가네요.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요런 구간에서 만약에 못 잡으셨다. 네. 그러면은 타점이 또 나옵니다. 자, 한번 요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뭐 제가 절대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 타점, 21선에 한 번 더 눌림목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여기 전고점과 몸통과 꼬리 사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구간에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림목을 줬을 때 또 상승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매매를 자주 하면은 또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종목을 또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구간에서 여러 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지금 타점이 여기에 한번 나왔고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 여기서 총 네 번의 타점이 나온 기회를. 구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일에 처음 나왔을 때 끝까지 들고 가셨어도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났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수익 실현도 하시면서 네. 그다음 타점이 왔을 때 종목을 노려보시면은 조금 더 자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단타를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희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쵸. 매수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마다 한번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확실하게 세 번 정도 저희가 필터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맨 처음에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고 그쵸, 예. 또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일 때가 아니라 초록색일 때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다음 타점인 21선 눌림목이나 60일선 눌림목에 왔을 때 맞아요. 예. 이제 그때 매수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네. 참 안전하게 또 하락 추세에서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눌림목 매매법 저희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DAT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DAT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네. 자, 우선은 최근에 이런 흐름이었고, 자,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우선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저는 항상 신호등 추세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쵸. 그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원칙과 기준과 원칙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 색깔이고 그 밑에 있을 때는 주가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설령 바닥을 내가 잘 잡았다고 해도 만일에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그 뭐라고 해야지 모멘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멘텀을 붉은 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위에서 신호등 추세선이 색깔이 바뀌었을 때 매매 관점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좀
적은 리스크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차트를 줄여봤을 때, 자,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자,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색깔이 본격적으로 초록 색깔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시점이 2022년 2월 달입니다. 네. 자, 요 구간부터 색깔이 바뀌고 나서 한 번도 그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쭉 하락하고 그쵸, 있어요. 쭉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요렇게 요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서 자, 제가 요런 구간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만일에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인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뭔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거죠. 네. 저희의 기준과 원칙은 신호등 추세선이 위에. 그렇죠. 위에 있거나 색깔이 바뀌었을 때인데 지금은 신호등 추세선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여기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더라도 하락할 확률이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조금 더 보면은 이런 네. 식으로 점점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항상 개인 투자분들에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바닥인지 그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바닥을 맞추시는 분도 있어요. 우연히. 네, 우연히. 그건 네. 우연이에요. 운이 무조건. 좋아서. 네, 기준이 아니라 우연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과 원칙은 바닥을 잡지 말고 확실하게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추세 확인이 돌파가 추세 되고. 확인이 나오고 나서 네.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질 좀만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색깔이 빨간 색깔에서 색깔이 바뀌었던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이죠. 요걸 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기존에는 계속해서 빨간 색깔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색깔이 바뀌었던 구간은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딱 보면은 자, 요 구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네. 장대 양봉.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살짝 초록 색깔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올라가더라도 바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고 올라가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붉은 기둥 아니 신호등 추세선을 보고 색깔을 유추하는 거지 이게 언제 색깔이 바뀔지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타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도 우리의 눌림목 타점을 주지 않고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냥 내두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직은 내 종목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이 20일선과 60일선 타점을 보고 여기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쭉 가다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자, 이때 약간 20일선 네, 타점에 네. 약간 근접을 했어요. 네. 근데 다음날 좀 보면은 지지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타점이었죠. 타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제가 어떨 때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앞전에 꼬리와 몸통.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단은 아니더라도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짧은 구간일지 모르겠지만 한 20% 이상 수익을 주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한 번쯤 수익 실현하시고 지켜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21선에서 접근해서 한 번쯤 또 타점으로 잡을 수 있고요. 딱 한번 가면은 자,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은 자, 이탈하는 모습 여기 보이시죠? 이탈하는 모습. 그러면 그 다음 타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61선입니다. 이 파란 네. 색깔. 그러니까 파란 색깔과 주가가 이격이 좁혀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 나왔을까요? 바로 요 구간에 나옵니다. 자, 요 두 구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색깔이 변했어요. 그렇죠? 아, 네. 이틀 동안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색깔이 약간 살짝 빨간색으로 변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초록 색깔로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그쵸. 거죠. 61선 검색기에. 자,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상세. 타점을 잡으면 네.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온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제가 항상 수익 실현 구간은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몸통과 이 꼬리 사이인데 만일에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셨으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한단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점의 차이인데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잘 잡으셨으면은 한 3, 40%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 그거를 네.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내서, 네, 욕심을 부려서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좀 더 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낭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 실현 구간에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매도도 해보신 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지 이게 내가 잘 잡았어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매도는 해보셔야 된다. 수익 실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쌤이랑 함께 보면서 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쵸, 이거 제가 또 혼자 하면 되게 어렵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혼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은 제가 뭐 이번 눌림목 내 친구 시즌3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개의 검색기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검색기가 없다면은 사실은 뭔가 추세에 돌파되는 흐름도 알 수 없겠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정확한 눌림목 타점. 왜냐면은 종목이 2,500개가 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타점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쵸. 종목을 일일이 2,500개를 다 쳐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가 있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추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색기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거와 더불어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지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찾으셨으면은 지금 신호등 추세선이 기점으로 주가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색깔은 빨간색인지 초록색깔인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은 확실히 효율적으로 아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DAT 테크놀로 제가 방금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이게 검색기가 없다면은 이런 검색기가 없다면은 신호등 추세선이 없다면은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은 추세가 전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호등 추세선이 있으면은 확실히 한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육안으로 보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신호등 추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호등 추세선이 있으셔야지만 추세 전환 흐름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세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될 만한 종목들이 검색기가 없다면 이런 종목은 포착을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개에 있는 종목을 내가 일일이 보면서 아 이거는 추세가 돌파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색기가 있으시면은 아 이 종목은 추세가 확실히 돌파됐으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눌림목 타점이 오면 내가 눌림목 타점이 오면 한 번쯤 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1선 눌림목이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색깔이 21선에서 주가가 좁혀졌을 때 21선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고 요것처럼 주가가 61선과의 간격이 좁혀졌을 때 61선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이 종목을 하나만 봤을 때도 신호등 추세선과 붉은 기둥 검색기와 그 다음에 눌림목 검색기 매매 타점 검색기가 없다면은 요 종목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이제 3종 세트를 갖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한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기준과 원칙에 있는 눌림목 매매법 오늘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좋은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눌림목 매매를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늘 멘토님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 검색기를 모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필수 무기, 필수 교재 4종 세트인데요. 첫 번째로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하락 추세를 오래 보이던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해주는 검색기이죠. 이 붉은 기둥 검색기와 함께 추세를 한눈에 확인하게 해주는 신호등 추세선이죠. 멘토님의 차트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에 있는 선 보셨을 텐데요. 이 초록색일 때 관심을 갖고 좀 우리가 보면 되는 그런 추세선입니다. 다음으로 매수 타점을 짚어주는 눌림목 검색기이죠. 21선 눌림목 기준인 유레카 검색기와 61선 눌림목 기준의 ET 검색기까지 총 4가지 검색기 추세선 설정 영상을 오늘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검색기 두 가지죠. 신호등 추세선과 눌림목 검색기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에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숫자 7
7942 숫자 네 글자 7942 누르고 들어오시면 네 가지 설정 영상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 다음 주에는 새로운 또 검색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멘토님 강의 더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종목은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 자, 지노믹트리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지금 현재의 차트의 위치는 최근의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과거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요 구간이죠. 네. 그렇죠. 요 구간부터는 색깔이 초록 색깔이었다가 빨간 색깔로 바뀌고 주가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차트가 지금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최근에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왔지만 어쨌든 양봉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호 추세선이 돌파를 하죠. 이때 붉은 기둥 검색기 여러분들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차트를 앞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구간 뭐 따라잡지 않으셔도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21선 눌림목에 포착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요런 구간. 여기 검은 색깔이 21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굉장히 이격이 좁혀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가까워졌어요. 앵커님은 요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으로 매수를 하실 건가요? 아니죠. 저희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추세선이 아직 빨간색이어서 이때는 그쵸. 보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자,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앞으로 더 가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이 네. 아, 잠시만요. 아, 네.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한번 당겨주셨어요.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는데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타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초록색으로. 그래도 우리의 눌림목 타점은 21선과 60일이기 때문에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좀 계속 이동해 볼게요. 네.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하지만 올라가요. 아직은 내 종목이 하지만, 아니다. 그렇죠. 아직은 내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21선과 이격이 좁혀졌죠. 네. 그럼 한 번쯤 이제 21선 눌림목 검색기에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 한번 볼게요. 다음 날 깨버렸어요. 이탈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20일이 이탈했기 때문에 60일로 이제 그쵸? 봐야죠. 그럼 60일은 이 파란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를 살짝 봤는데 색깔이 초록색. 초록 색깔. 그러면 만일에 61선까지 만일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격이 좁혀지면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권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요런 구간에서 한 번쯤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격이 한번 터치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날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날 이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타점, 그러니까 장중에 약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이 양봉이 나온 날. 이 양봉이 나왔다는 건 어쨌든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가 없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잡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좀 타점이었다.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잘 잡으셨다. 만일에 못 잡으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도 타점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일에 이 종목을 저도? 봤을 때 못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는 그쵸. 거예요. 올라가면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여기서 기회를 주면은 이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반드시 기준에 맞게. 그쵸. 반드시 기준에 맞게. 요 구간인데 밑에 색깔이 아직까지 초록 색깔이야. 그러면 기준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요런 시간에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눌림목 타점에서 항상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눌림목 타점이 오면 어쨌든 아까 봤던 유레카나 ET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이건 과거인데 최근에 한번 흐름을 또 보면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나온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과 60일선에 주가가 근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앞전에 몸통과 꼬리 사이 이런 구간에서 단은 아니더라도 일부 수익시는 하시고 만일에 이 종목이 다시 눌림목 타점에 오시면은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포착된 종목 예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림목 매매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는 검색기 또 추세선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세 전환 돌파되는 걸 확인시켜주는 붉은 기능 검색기 그리고 추세가 확인시켜주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신호등 추세선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매수 타점 짚어주는 유레카와 ET 검색기까지 총 4가지를 들립니다. 다만 오늘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니까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눌림목에 꼭 필요한 검색기 설정 영상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7942 네 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며 설정 영상 쉽게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차트에도 함께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뭐 붉은 기둥 검색기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약간의 눌림목 타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제가 한 열 몇 개를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을 네.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네. 수연 앵커님이랑 수연 네. 앵커님과 같이 제가 네. 종목을 보면서 아 지금은 이 종목이 눌림목 타점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붉은 기둥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번 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자, 멘토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들. 그쵸, 예. 네. 제가 다양한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네, 많은 네.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죠. 그렇죠. 네. 예,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우선은 차트를 이것도 줄여서 볼게요.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죠. 이게 빨간 색깔 신호등 추세선이 아직까지 계속 빨간 색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지 마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살짝 색깔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잠깐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근데 주가가 초록 색깔 밑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네. 주가가 이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아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세가 돌파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서 네. 아무리 초록색이어도 네. 이 신호등 추세선의 밑에 주가가 있으면 보지 네.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것도 있고 네.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었더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관심을 갖되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색깔이 바뀌었던 구간은 이제 최근의 흐름이에요. 예, 최근에 이렇게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그렇죠? 색깔이 점점 바뀌었죠. 네. 기존에는 뭐 바뀔 것 같지 않은 색깔이 초록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앵커님은 지금 이 종목 현재 네. 지금 가격이 여기인데 네. 어떻게 눌림목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아직은 그 한 가지 기준이 충족이 못 된 게 네. 저기 검정색깔 21선도 네. 안 오고 60일도 아니고 아직은 그쵸? 좀 이격이 벌어져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심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을 관심을 갖되 네. 아직까지는 뭔가 네. 저희의 타점이 오지 않았어요. 자, 저희의 타점은 이 검은 색깔과 주가 이격이 21선과 주가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게 네. 만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파란 색깔, 60일? 60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좁혀졌을 때 네. 제가 여기서 지지할지 여기서 지지할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주가이기 때문에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 기회를 네. 주면은 네.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만일에 여기서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가면은 따라잡지 말고 그래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죠. 네, 그게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심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네, 카카오뱅크 첫 번째로 봤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네이버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직 나타나지 네. 않은 종목을 보니까 또 재밌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되게 저도 나름 뿌듯합니다. 네, 또 네이버가 또 국민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제가 방송에서도 붉은 기둥 검색기 한번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맞아요. 눌림목 타점이 오면 접근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차트를 봤을 때 네. 우선은 뭐 차트를 줄여서 봤을 때도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빨간색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이고 말 그대로 여기서도 약간 초록 색깔로 바뀌긴 했지만 네. 위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요. 약간의 좀 어중간한 흐름을 보였는데 맞아요.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따라잡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눌림목 타점이 왔을 때 접근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지금 이 종목이 신호등 추세선이 약간 색깔이 빨간 색깔이 됐다가 초록 색깔이 됐다가 지금은 네. 다시 초록 색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면은 네. 자 주가가 만일에 내일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자면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요. 그러면은 이 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쵸? 아 잠깐만요. 자 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주가가 20일선과 이격이 좁혀졌을 때 이때가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밑에를 봤을 때 색깔이 계속해서 색깔. 초록 색깔이 유지된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눌림목 타점이 나와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번 더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죠. 아직은 정확한 타점은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관심 종목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네, 그냥 약간 10개 넘게 다 가셨는데 네, 10개 넘는데 네.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벌써. 그렇죠. 이제 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전산업은 과거에 제가 여기서도 붉은 기둥 검색기 한번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네. 포착이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네. 빨간 색깔로 다시 바뀌면서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선 밑으로 내려왔고 네. 근데 오. 최근에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붉은 기둥 검색기 다시 포착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네.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신홍수에서는 색깔이 초록 색깔, 빨간 색깔, 뭐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지금은 초록 색깔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좁혀졌죠. 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 예. 아까 기존의 두 개는 이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1선이 약간에 누워있지만 만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보합이 형성되면은 네. 이 검은 색깔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0일선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 예를 들어서 만일에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을 본다면은 네. 60일선과 20일선이 같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주가가 이 부분을 지지한다면은 네. 이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한전산업 네. 같은 경우는 21선 눌림을 검색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착이 되고 네. 61선도 조만간 포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두 종목은 아직까지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이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께서 네. 이제 사연 듣고 해주신 거 설명 듣고 확실한 네. 기준과 네. 원칙을 세워볼 수 있었다고 네. 우리 멘토님에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까 그 현금학고 눌림목님 네. 제가 이제 그런 사연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라도 좀 더 뭐 기준과 원칙을 조금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좀 잘 잡고 조금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현금학고 눌림목님이 지금은 약간 손실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저는 분명히 이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그 현금학고 눌림목님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검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를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뭐 신호노출에선이나 그 60일선, 20일선 검색기는 이번 주까지만 나눠드린 거고요.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쯤 두 개의 검색기를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붉은 기둥 검색기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 가칭이지만 으라차차 검색기, 눌림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 으라차차 눌림목 검색기는 뭔가 제가 뭐 21선과 60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눌림목 타점을 통합한 검색기이기도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조금 뭔가 뭐 재무적인 부분도 첨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좀 디테일한 요소들도 첨가를 하고 제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종목을 검증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기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게 완전한 무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검색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검색기를 가지면 나는 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가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린 만큼 이게 무료로 제공해드렸지만 제가 나름 진짜로 고심한 끝에 검증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설치해서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시적 매크로적인 변화도 많고 좀 수급이 동 빠른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지만 저희에게는 이 눌림목 매매가 네. 있습니다. 이 눌림목 매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청자분들께서도 혼자 대응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필요한 검색기 설정 영상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총 4가지 검색기와 추세선인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숫자 7942 네 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설정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특별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